탁구 사건 전말을 짐작케 하는 축구 국대 김태환과 이재성의 의미심장한 메시지는 대표팀 탁구 사건 날 주장에게 하극상을 한 후배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어 손가락이 달골된 손흥민이 요르단과의 4강전 후 인스타에 가장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던 아시안컵이라고 한글에 탁구 사건 때 탁구 친 후배들에게 쓴소리했다는 것으로 유력한 주장 손흥민보다 3살 많은 김태환이 손흥민의 인스타그래더가 제일 고생했다고 댓글을 남김, 그리고 탁구 사건 후 책을 좋아하는 이재성이 인스타에 의미심장한 글귀 사진을 올렸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었음. 이걸 보고 탁구 친 후배들로 유력한 이강인과 아이들이 반성하고 바뀌었으면 좋게. 이상이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.